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5곳 빅5 전공의 2,700명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때마쳐 졸업해야 할 의대생들도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치료는 멈춘다는 집단 행동에 착수하는 건데요. 정부도 이번엔 못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과 정부 움직임, 다시 위기에 빠진 병원 상황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환 기자,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정말 병원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이제? 네, 현재로선 다음 주 화요일인 20일부터 대규모 결근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이른바 빅5 병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740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밤 열린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긴급회의에서 19일 사직서 제출,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의 예고대로 다음 달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분이 끝나면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근무 중에 사직서를 써봤습니다. 의사를 그 적대시하는 현재 상황도 많이 영향이 있고요. 주변의 동료들도 많이 들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입니다. 전체 의사 대비 39%에 달합니다.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일손을 놓으면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5개 의대 대표들도 20일 동시 휴학계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전공의, 의대생 사이에서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부 연결합니다. 27년 동안 못한 의대 증원, 이번엔 무조건 한다며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면허 취소를 하고 구제도 없다. 기계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거라는데요. 정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가보겠습니다. 김대욱 기자, 이 정부도 분주하다면서요? 네,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이곳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밤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각 병원 응급실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오늘,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령 병원을 상대로 집단 연과 사용 금지와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실제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확인된 12개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면과 휴대전화로 명령서가 송달되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에 나섭니다.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에선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의료 체계 지원과 함께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 보조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걱정되는 건 당장 수술을 앞둔 환자들입니다. 일부 대형 병원들이 이미 환자들에게 수술이 연기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남 기자, 그곳에선 뭐 진료 차질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곳 서울 성모병원에선 예정보다 일찍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병원에 소속된 인턴 58명 전원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요. 병원을 찾은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 공백에 대해 마음 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살짝 타고 와요. 지금은 올라오는데 진료가 허브되거나 시술을 먹으면 당연히 무슨 일이에요.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 취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됐던 어머니의 폐암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오늘 수술 전 마지막 검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담당 교수에게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부 병원은 선제적으로 수술이 연기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후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전공의 파업할 때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환자 단체들은 정부와 의사 양측에 강대강 대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올랐고 민주당은 떨어졌는데 충청권 50대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전인 2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 지지율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국민의힘 충청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46%, 민주당은 7%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중도 성향의 충청권 민심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공천 파장을 빚는 것이 상당히 가장 큰 원인을 되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이 친문, 친명 간의 공천 갈등 부분.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야권세가 강한 인천, 경기 지역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오른 40%, 민주당은 13%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습니다. 2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생 관련된 밀착 행보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더 수용 가능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도록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진 지 2주 만에 4%포인트 오르며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신경 쓰는 곳 경기도지요. 경기도 공천을 1차로 마쳤는데요. 3분의 1 정도 했는데 수원, 성남, 용인 삼각 폴대를 세우면서 현역을 앞세운 민주당과 치열한 혈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 59개 지역구 중 20곳에 대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전체 지역구의 30% 이상 공천을 마무리한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7석밖에 얻지 못한 경기는 최근 선거에서 3번 연달아 패배한 지역만 28곳에 달하며 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원과 성남, 용인 3축을 중심으로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경기 남부의 정치 1번지 수원엔 당 영입인재 3명을 한꺼번에 투입했습니다. 이곳은 박광온, 김영진 의왕 등 중량급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는 곳입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한 용인 정엔 새로 영입한 로봇 전문가 강철호 전 현대 로보틱스 대표이사, 정춘숙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용인 병엔
윤석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고석 고등군사법원장을 배치했습니다. 성남에는 장영화 변호사와 현역 안철수 의원까지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들이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각을 세운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친명 김용민 의원의 남양주병에 투입됐습니다. 어제 공천을 받은 의정부가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당장 오늘부터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 공관위 관계자는 험지인 만큼 서둘러 후보를 확정해 하루라도 더 뛰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지역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의 내부 경쟁을 벌일 지역이죠.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 그리고 비대위원도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치열한 내부 혈투가 벌어질 지역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맡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의사 출신 고명권 후보와 경선을 치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경선을 치르겠다고 제가 처음 1차 회의 끝나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구자룡 비상대책위원도 서울 양천갑에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조수진 의원, 정미경 전 의원과 겨루게 됐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도 시스템 공천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마찬가지.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여명 전 행정관은 각각 홍문표 의원, 김영우 전 의원과 경쟁해야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도덕성, 기여도가 낮은 후보 32명을 컷오프했습니다. 지금 경선 발표를 했는데 단수 후보, 그다음에 경선 후보에 들지 않은 분들은 컷오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위안부 배상 문제를 화대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경선 명단에 들지 못한 채 컷오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북부 의정부를 찾아서 경기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장을 돌고 전희경 후보와 함께 떡볶이도 먹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곳 의정부 제1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경기 분도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요. 의정부는 경기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 경기 북부의 도청 소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서울 편입을 주로 메가시티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이 두 개를 왜 같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잘 살자는 거잖아요. 의정부는 갑을 모두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서울 편입,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경기분도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돌려받은 공여지인 의정부 주한미군 레드클라우드에 들러 의정부와 동두천을 판교와 수원처럼 만들겠다며 북부 지역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경기도를 찾은 건 취임 후 다섯 번째,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닌 지역입니다. 당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한 위원장이 경기도는 돌고 또 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 카이스트를 찾았는데요. 연설 중에 학생이 항의를 하다가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원칙에 따른 거라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고성을 지른 학생, 녹색정의당 소속 정치인이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도중 졸업생이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졸업생의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만하라는 구두 경고에 불응해서 경호 원칙에 따른 분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당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악수를 하다 항의하자 경호원에게 끌려나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항의한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소속 정치인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폭압적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졸업생이 옷 속에 항의 문구가 적힌 천을 숨겨서 들어왔다며 준비된 정치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잇따른 정치인 테러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엄격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잉 경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혹에 대해 물어보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타진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는데요. 비명계에서는 똑같이 재판받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압박할 자격이 있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재판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의원들은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며 공천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돈을 봉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컷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지만 공천 배제로 기운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처럼 자신도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에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정치 탄압 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당 지도부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비명계 의원은 대표는 탄압이고 누구는 아니고 국민이 바보냐고 했고 다른 비명계 의원도 공천의 원칙도 형평도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공천 갈등의 또 하나의 뇌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송파갑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추미애 전 장관, 공영훈 영입 인재, 이현주 전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울 송파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넣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박정훈 전 앵커를 상대로 임 전 실장,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쟁력을 조사한 겁니다. 반면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는 임 전 실장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도왔던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의 경쟁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성동갑 여론조사에서 임 전 실장을 제외한 건 험지 또는 불출마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임 전 실장 공천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임 전 실장 여론조사는 송파갑에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임 전 실장 측은 중성동갑 외 다른 지역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NS에는 중성동갑 지역구민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을 올리며 출마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을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요동을 치고 있어요. 특히 50대가 눈에 띕니다.
네, 2주 전 조사를 한번 보면요. 50대의 4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30%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요, 2주 뒤 50대 민주당 지지자는 13%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10%포인트 올랐습니다. 50대 민심이 달라진 거죠. 꽤 많이 이제 이동을 한 건데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양당 지도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50대가 왜 오른 것 같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0대잖아요. 한 위원장 온 이후에 이 비대위가 젊어지면서 동질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 또 여당이 내세우는 운동권 심판론이 운동권을 직접 겪은 세대인 50대에게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 전문가들은요, 50대를 소위 낀 세대 스윙보터라고도 하더라고요. 50대 초중반은 진보, 50대 중후반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서 사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대라는 거죠. 민주당은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 일단 바닥은 친 모양새예요. 네, 여당도 이 부분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죠.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면요, 디커플링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주 새 대통령 지지율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포인트 올라서 동반 상승한 거죠. 대통령 발목을 잡아온 여사 명품백 의혹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고 의대 정원 확대가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는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지금 여야가 또 공천 국면이잖아요. 그건 여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이 공천 작업이 한창이잖아요. 잡음이 나오는 건 양쪽 모두 같거든요. 하지만 잡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배제에 반발했다가 받아들였죠. 김무성 전 의원도 불출마하고요. 한 위원장은 공천 잡음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잡음을 흡수하는 게 저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많다 보니 공천 속도도 더디고 임종석 전 실장에서 시작된 친명 친문 간 공천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공천 잡음 내부 분열 프레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현역이 많은 영남 물갈이가 이제부터 시작이어서 잡음 관리 시험대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흥미로운 여론조사들이 지역별로도 속속 나오고 있던데요. 네, 명룡대전 성사가 임박한 인천 계양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 단수 공천 확정이 됐는데요. 그 직전에 이뤄진 조사를 한번 보면요. 이재명 대표 49.1%, 원 전 장관 41%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대표가 앞섰지만 그 전보다는 격차가 약간 줄었습니다. 경남 양산 을도 한번 보면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러 김태호 의원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옮겼죠. 경남지사 출신인 두 인물의 가상 대결 에서는요, 김태우 의원 48.7%, 김두관 의원이 40.6%로 가자마자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 전후 비교하면 또 하나의 변수 바로 개혁신당의 탄생입니다. 그쪽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고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요, 양대 정당이 아닌 3지대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응답자는 18%였습니다. 10명 중 2명 정도는 3지대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요, 정작 오늘 발표된 개혁신당 지지율은요, 4%에 불과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거죠. 2주 전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합당하기 전 여론조사에서는요, 각각 3%씩 받았거든요. 단순 합산하면 6%인데 두 사람 합당 후 지금은 4%로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거대 양당이 싫어서 제3지대를 바라는 여론도 개혁신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사 여론은 또 계속 요동치는 거니까요. 계속 잘 지켜봐 주시죠.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상점 주인에게 돈봉투를 받는 CCTV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정 부의장은 돈봉투를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안무치한 변명이라며 제명해야 한다고 공세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충북 청주의 한 카페. 모자를 쓴 남성이 갑자기 흰 봉투를 오른쪽 남성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다. 오른쪽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 왼쪽 남성은 카페 주인입니다. 정 부의장은 손사래를 치다가 주머니에 봉투를 넣은 채로 자리를 떠납니다.
지역 언론이 해당 CCTV를 공개하며 불법 영업으로 운영이 중단된 카페 주인이 정 부의장에게 청탁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영상에는 없지만 카페 밖에서 돈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악질적인 정치 공작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후 카페 주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 부의장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참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말로 주머니에 수시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 후한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정 부의장은 곧바로 SNS에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요한 건 사실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선거 일정이 바쁘니 이재명 대표 없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다 못 박았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만 나오고 이 대표는 없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있다고 만류했는데도 변호인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면서 재차 이 대표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라며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3월 12일과 19일, 26일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3월 8일과 3월 22일에 열립니다. 재판 직후 변호인은 이 대표가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나왔다면서도 선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되는 게 보통이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출석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같은데요. 뭐가 돌연 취소가 됐어요? 최고위원회의가 돌연 취소됐는데요. 개혁신당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그래도 취재해왔겠죠? 왜 취소가 됐는지요? 취재를 해보니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개혁신당 최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합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죠. 배 전 부대표 전장현 지하철 시위 놓고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비문명적이다, 불법이다 이런 식의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사회적 위치를 좀 고려해서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한 만약 배복주라는 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에 입당해가지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한 무리수라는 것을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반발에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에게 공천이나 당직을 줄 가능성이 없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젠더 이슈로 대척점에 섰던 류호정 전 의원과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이제 하나로 네. 합치기로 했고 네.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저희가 좋아서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두 사람 때문에 회의를 취소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인데요. 그 외에도 정강정책이나 각자 창당 때 쓴 빚을 변제하는 걸 두고도 내부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회의를 갑자기 취소할 정도로 좀 갈등이 큰 겁니까, 지금? 네, 이 대표의 갈등 상황에서 일정을 취소했다가 극적으로 봉합하는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떠오르죠.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잘 쉬었어요? 잘 쉬긴 했지만 고생했지.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봉합을 할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오늘 복당했더라고요. 네, 이현주 전 의원 복당 얘기 나온 지 3주 정도 됐죠. 친문계의 반발로 오늘에서야 복당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네.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네. 하시죠. 친문이 반대를 해왔지만 결국은 입당을 했습니다. 네, 복당 전부터 시끌시끌했죠. 이현주 같은 분이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총선 전에 이현주 의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도 안 되고. 김홍걸 의원은 복당 소식을 듣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대접받을 수 있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자, 반발이 계속 있는데도 왜 복당을 시켰을까요, 이 시점에? 친문 반발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게 이 대표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지도부에서도 논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총선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친문 반발에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 의원 서울 중성동과 포함해 지역구 출마가 유력합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이는데요. 돈이 보여요. 1분당 882만 원은 뭘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후원금 한도액 3억 원을 다 채웠는데요. 여기에 걸린 시간은 딱 34분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당 약 882만 원을 모금한 셈이더라고요. 와, 34분 만에 3억이 채워졌어요. 네, 이 대표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표에게 쏟아지는 후원금 모금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1분당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재작년 개항을 재보궐선거 때는 1분당 약 125만 원, 국회 입성에서는 1분당 약 517만 원이 모였는데요. 올해는 1분당 약 882만 원으로 더 빨리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인기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후원금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채우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의원들 후원금 모금 때마다 읍소도 하고 구걸도 하는데요. 선거 앞두고 있는 만큼 후원금도 빈부격차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전술도 선수 관리도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의 결론입니다. 이현용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부임한 지 354일만 1년도 못 채우고 경질된 겁니다. 전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경질 의견이 모아진 지 하루 만에 정명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2시간 반가량의 회의 직후 협회 측은 미국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화로 교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 경질 배경에는 아시안컵 우승 실패에 대한 전술 패착 등 감독 리더십과 잦은 해외 체류 등 근무 태도가 꼽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SNS에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었다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 회장은 아시안컵 4강전 패배와 선수 간 불협화음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를 채우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위원회를 새로 꾸릴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월드컵 예선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아는 기자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와 감독 경질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클린스만 감독이 작별의 글을 남겼던데요. 마지막 문장을 직역해보면 계속 싸우자 이런 내용이던데요. 네,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의 경질 발표가 나오기 1시간 반 전에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작별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선수와 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자신이 13경기 무패를 이끌었다는 걸 강조한 뒤 계속 싸우자는 말을 남긴 겁니다. 파이팅,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선수들에게 계속 힘을 내라는 뜻일 텐데요.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설이 불거진 뒤에 나온 말이다 보니 이미 클린스만 감독에게 등을 돌린 일부 팬들은 누구 보고 계속 싸우라는 것이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해당 게시물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해놨는데요. 자화자찬만 하고 비판은 끝까지 듣지 않겠다는 자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위약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나요? 네,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은 약 7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코치진까지 합치면 1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금전 부담이 생긴다면 자신이 기여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현재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여파로 은행권에서 300억 원의 대출을 시도할 정도로 예산이 아주 빠듯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계약서를 살펴보고 귀책 사유를 찾아서 위약금을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내 감독이라면 본인 미래를 위해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외국인인 클린스만 감독은 100%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축구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감독이 교체되고 나면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는 함께 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라는 논란은 지금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을 다음 A매치에 선발하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좀처럼 봉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겉멋에 취해 헛발질을 일삼는 사람은 정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 중인 협회가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징계는 선수들을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선수단 내 앙금을 빠르게 풀어 기존처럼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는 건데요. 정몽규 회장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차기 감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팀으로 만드는 것 중요하죠. 차기 감독에게는 과제가 생긴 건데 유력 후보가 있습니까? 네, 대표팀에게 가장 급한 건 다음 달 월드컵 예선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일단 차기 감독을 국내 지도자로 한정하진 않았는데요. 감독 선임 작업을 실시할 전력 강화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데다 외국인 감독과 협상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내 지도자가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재 축구계에선 홍명보 울산 감독, 23세 이하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 그리고 최용수 전 강원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감독 선임 작업이 늦어질 경우엔 일단은 감독 대행 체제로 월드컵 예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였습니다. 5m의 거센 파도가 몰아친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구조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한쪽으로 기울어져 침몰하는 화물선이 보입니다. 배 위쪽에선 선원들이 구조를 요청하며 손을 흔듭니다. 해경대원들이 화물선의 접근을 시도하지만 거센 파도와 바람에 막힙니다. 해역엔 초속 20m의 강풍과 5m 넘는 파도가 치면서 풍랑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해경은 화물선 옆에 5,000톤급 함정을 붙여 거센 파도를 막아냅니다. 우리가 선 파도를 막아줘야겠다. 그 사이 구조단정을 화물선 가까이 붙여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제주 서귀포항 인근 해상에서 1,9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쯤. 필사의 구조 끝에 해경은 신고 접수 3시간 반 만에 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경보 5m 바닷속을 뚫고 줄안선까지 이동하는 것에서도 어려웠고 확한 상황에서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고 선박 선장은 배가 큰 파도를 두 차례 맞은 뒤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사 측과 협의해 사고 선박을 예인하고 침수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장애 아동들이 언어치료센터에 갔다가 30대 재활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아동은 무려 14명이었는데요. 재활사는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언어치료가 한창인 교실. 남성 재활사가 아이를 끌어안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뺨을 때립니다. 맞은 아이는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다른 아이의 수업 시간. 책상에 놓인 물건 두 개 중 하나를 고르자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세 개 때립니다. 경기 시흥시의 언어치료센터에서 30대 언어재활사 A씨가 아이들을 상대로 벌인 짓입니다. 맞은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던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 센터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앞선 4개월간 아이들 14명을 상습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뭐 아이 뺨을 25대 1번 넘게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들어서 던지고 어떤 아이는 팔도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들 막 화도 나시고 많이 울고 그러셨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대부분 10살 미만. 말을 제대로 못해 무차별 폭행에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 원장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혼잡한 출근 시간, 서울 강남의 도로를 지나던 사설 구급차가 논란입니다.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서 운전자가 외부 스피커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내뱉은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 강남의 8차선대로 좌회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출발합니다. 잠시 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교차로 가운데 앞차가 멈춰섭니다. 맞은편에선 구급차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구급차의 스피커에서는 욕설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곡동에서 벌어진 일. 구급차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는 갑작스런 욕설에 황당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제 구급차에서 욕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구급차 운전자의 욕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나친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 소리가 좀 멀리서부터 들렸으면은 사람들도 이제 다 상황 파악을 하고 멈췄을 텐데 그 이제 교차로 앞에서부터 바로 들리더라고요. 지난해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 사설 구급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최근에 풀려난 우크라이나 병사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키 190cm에 95kg이었던 남성 57kg이 됐습니다. 20개월 만에 38kg이 빠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김태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공개한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눈과 볼은 움푹 들어갔고 팔과 다리도 앙상합니다. 살이 너무 없어서 갈비뼈까지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사진 속 남성은 볼로디미르 체마부르소프라는 40대 우크라이나 남성으로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키 190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20개월간 몸무게가 57kg으로 줄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무려 38kg이나 빠진 겁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보병으로 참전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포로로 잡혔고 양국의 포로 교환 협정으로 지난달 석방됐습니다. 체마 브루소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금 기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각종 고문을 당했다며 석방 순간 너무 혼란스러워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인식조차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염과 전립선염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에는 아내와 딸 또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포로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널리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가자지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병원마저 공습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천장은 무너지고 복도엔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손전등을 켜고 침대에 누운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혹시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어제 소탕 작전을 벌인 가자지구 남부의 나세르 병원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정상 운영되던 유일한 병원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자지구 내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들과 피난민 등 8천여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안에 인질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많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인질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Terrorists that I can now confirm have been hiding and operating from the Nasser Hospital in Khan Yunis. 이 마지막 대형 병원을 포함해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87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하트 풍선을 들고 고민형 탈을 쓴 사람, 사랑을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마약과 전쟁 중인 페루의 마약상 체포 작전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페루 리마의 한 주택가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하트 모양 풍선과 초콜릿을 들고 고민형 탈을 쓴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자 한 여성이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마구 뛰어가고 잠시 후 한 남성이 고민형 탈을 벗은 채 여성을 넘어뜨리며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인형 탈을 쓴 남성과 주위 사람들의 정체는 마약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집 밖으로 유인해내기 위해 변장한 겁니다. 작전명 안전을 위한 사랑의 고민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어 집을 급습합니다. 침실 매트리스 아래와 집 밖 배수구 근처 등 곳곳에서 마약 꾸러미가 나옵니다. 이번 작전에서 발견된 약만 코카인 반죽 1,500개가 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 더미 앞에서 인형 탈을 쓴 채 기념 촬영을 하면서 우는 용의자를 달래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여성 두 명은 마약 행단에 소속된 모녀로 집에서 마약을 판매해왔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인 페루에선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해 기발한 작전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엔 경찰이 산타로 분장해 마약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이 국가 가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를 이 세상으로 바꿨습니다. 한민족의 흔적을 지운 건데요.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의식한 듯 일본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신년 경축대공연에서 부른 북한 국가 애국가입니다.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삼천리는 함경북도 북쪽 끝에서 제주도 남쪽 끝까지 이르는 거리로 한반도 전체를 뜻합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사를 확인해보니 삼천리에서 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정의한 후 애국가 가사에서조차 통일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반대로 일본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 수교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저녁,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 있다며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새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기습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코너에 몰린 상황을 틈타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미일 군사적 안보 위협 수준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년 반 동안 지켰던 시가총액 아시아 2위 자리를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빼앗겼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일본 증시 대장주 도요타 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아시아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도요타 시총은 전날보다 5조 원 늘어난 약 495조 원으로 삼성전자보다 60조 원가량 많았습니다. 1위 대만 TSMC에 이어 2위를 지키던 삼성전자가 2016년 이후 7년 반 만에 도요타의 자리를 내준 겁니다. 도요타 주가는 올해 들어 30% 넘게 올라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 시총 50조엔도 돌파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일본 증시 훈풍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일본 지수가 계속 오를 거라는 희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니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0.86% 오른 38,487.24로 1989년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1.9%로 1.4%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성장률마저 일본에 밀렸습니다. 채널A 뉴스 유채연입니다. 올겨울은 봄 날씨와 겨울이 공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이틀 전엔 18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운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 패딩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고온 현상의 봄나물을 일찍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봄철 대표적 나물인 냉이와 달래가 보름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오락가락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특히 달래의 경우 비타민C는 물론 따뜻하고 매운 성질이 있어서 원기 회복에 그만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변덕스럽습니다. 일단 기온은 내일 서울 10도, 포항 15도, 올해는 더 오릅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길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수요일부터 다시 반짝 영하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시장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의사들이 정말 병원을 떠나려나 봅니다. 수술 앞둔 환자들 걱정이 태산인데요. 국민들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무한 책임지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하지만 이 환자 놔두고 병원 떠나는 것도 의사들 도리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냐 따지기 전에 의료 대란은 막아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모두가 지는 싸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